네, 저는 뭐 한순간에 아내를 잃고, 네,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모든 그냥 생활이 바뀌고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를 찾아 나서서, 네, 뭐 10년간 계속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또 단서를 가지고 경성에 들어와서 태상을 만나고 같이 옹성병원에 또 아내를 찾아가게 되네. 그래서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예,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진짜 작품 속에서 로맨스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강은경 작가님께서 대본을 쓸때 서사가 가장 탄탄하고 멋진 인물이라, 단번에 수수 써내려고 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윤중원이라는 캐릭터,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예,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은 이런 역할을 왜 저를 주시지 할 만큼, 네, 너무 황송해서, 네, 제가 뭐 악역이나 혹은 좀 코믹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멋있는 역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많이 부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네. 아까 소희 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목표가 분명하고, 네, 그래서, 그 목표를 그냥 따라서 잘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리고 감독님 믿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했는데, 네, 어떻게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이 치열한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배우분들끼리는 더욱더 끈끈해지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최욱의 아버지잖아요, 중원은.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한소희 씨를 많이 품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희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태상보다도 좀 자주 뵀던 것 같아서 신이, 예. 현장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고민들이나 뭐 문제점들이 생기면 선배님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물어봤었던 것 같고, 선배님도 또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저한테 많은 조언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조언보다도 그 전작이 또 한소희 씨가 워낙 몸을 많이 쓴, 네, 마이네임에서, 그쵸? 예, 마이네임을 너무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대박이었죠. 예. 제발 다치지 않게, 소희야,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 워낙 우리 또 액션도 많고 그런 걱정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너무 더운 옷을 입고 맞아요. 있었어서, 예, 서로 좀 챙겨주고 뭐 부채 갖다주고 서로 뭐, 예, 제가 오히려 케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랑 딸 같은데, 예. 저희 둘다 단벌 신사여가지고 네? 저희 둘다 단벌 신사. 아, 예. 네. 지금 감독님이 뭐 첨언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잘못 들었어요. 뭐 마이크를 아, 드셨는데. 아니, 그냥 마이크 쳐다보시길래 갑자기. 네. 네. 죄송합니다. 두 분의 부녀 케미를 기대해 주시면서,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두 분은 사실 크리처와 굉장히 마주치면서, 예, 함께 액션 연기도 선보여야 됐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린 스크린에서 연기한다는 게 어떠셨나요, 조한철 씨? 예, 사실 조금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뭐 그냥 상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뭐 모든 씬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어떤 이런 수위나 이런 것들을 감독님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감독님한테 있는 걸로. 네, 모든 책임은 감독님에게 전가를 하면서, 모든 영광도, 네, 예, 모든 감독님에게. 영광도. 그리고 두 분의 이제 캐스팅, 아버지와 딸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지와 딸 오늘 부녀, 이렇게 오늘 조금 멀리 있지만 부녀 관계고, 누가 봐도 외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또 닮은 점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